한국 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연방이 남북회담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지지를 표했으나 한국의 양보에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시간 벌기 시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가주에 폭우가 쏟아져 올해 첫 폭풍우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산사태를 우려한 주민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남가주 일대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7세 남아가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올해 독감은 예년에 비해 증상이 심각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재외동포재단은 오늘 오전 LA 총영사관에서 한국 정부의 오렌지 카운티 한인종합회관 지원금 27만 달러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